모서리 진 곳, 그리고 벽 부분, 그리고 제가 엄청 깜짝 놀랐던 건 뭐였냐면은 벽 사이사이에 숨어 있을 때도 있어요. 벽 사이사이에. 그 콘크리트 사이에. 어어어어. 이번 시간에는 네. 과연 우리 집 안에는 귀신이 있을까라는 주제인데요. 집 안에 귀신이 사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안에 귀신이 사는지 알수 있는 방법. 내가 굳이 알고 싶지 않더라도 내가 진짜 쎄한 느낌이 든다든지 집안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오싹한 느낌이 든다든지 갑자기 약간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의심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또 무서워지네요. 그런 집에 그런 부분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네. 어디에 제일 많아요? 귀신 같은 경우에 모서리 부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벽 부분, 모서리 부분. 그러니까 귀신들 보통 보면 벽 타고 다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모서리 진 곳, 그리고 벽 부분, 그리고 제가 엄청 깜짝 놀랐던 건 뭐였냐면은 벽 사이사이에 숨어 있을 때도 있어요. 벽 사이사이에. 그 콘크리트 사이에. 어어어어. 그리고 습한 곳을 굉장히 좋아해요. 좀 더럽고 음습한 곳을 좋아하는 건 맞아요. 기운 자체가 사람들이 약간 찝찝하다, 약간 습기 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곳 있잖아요. 사람 때가 잘 타지 않는 곳 있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창고 같은 곳. 그런 곳이 약간 음기 도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을 귀신들은 많이 좋아하죠.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뭐이 무당이 아니더라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을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런 느낌 받는 분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귀신이 있는 거를 많이 알아차렸어요, 이미 집에. 네. 막 내쫓고 싶어. 나 미칠 것 같아요, 막. 선생님 전에 말씀하셨던 기접이라든지. 저한테 미칠 것 같은 그런 해결 방안이 따로 또 있을까요? 무당집에 직접 찾아오셔서 물론 비방을 받아가시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사람마다의 비방이 다 따로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자기가 귀접이라든지 가위가 눌린다든지 그런 경우 수가 있잖아요. 정말로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위에 자주 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피곤해서 눌리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로 목을 조르는 것 같이 가위에 눌리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팥 있잖아요. 팥을 자기 머릿수 나이에 맞게끔 두세요. 그럼 집안에 귀신이 있는 거는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건 나한테 해치지 않은 이상 나쁜 건 아니야. 지방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터줏 대감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게꼭 나쁜 존재는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내 조상이 아니고서는 다 귀신이야. 맞잖아요? 내가 그냥 대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귀신이냐, 아니냐가 나뉘는 거지. 근데 해치지 않으면 그냥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러니까 퇴마 같은 경우도 저는 우울감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밝게 행동을 하시고, 커튼을 걷어놓으신다든지, 햇빛이 들어오게끔 해놓으신다든지, 그러니까 집안 환경 자체를 개선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정리도 좀 하고. 청소도 좀 깨끗이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셔야지, 사람 사는 냄새가 나야 된다고 하잖아. 근데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집에서는 귀신이 돌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